사이언스, 에? 섹션 2, 넘버 A, 사이언스. 패러다임, 뭐야,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땅이 납작한 줄 알았거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둥글대.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야. 이해됐지? 그다음. 우리나라는 아주 불교를 믿고, 다 불교국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사회가 쭉 이렇게 나눠졌어. 이것도 패러다임의 변경이 되겠어요. 이랬지? 이걸 패러다임이란다. 패러다임은 일반적인 어떤 이론이야. Like, 뭔데 다윈의 Theory of Evolution은 진화론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다윈이 아니야 진화했어. 이것은 이와 같이 일반적 이론이래.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것은 뭐야 성취한데 일반적인 acceptance 받아들임을 뭔데 자 scientific community는 과학계에서 패러다임은 help 도와요 뭘 돕냐 과학계가 뭐하도록 돕냐 standardize는 표준화시켜 그들의 원칙 그들의 원칙을 표준화하는 걸 돕는데 in that은 뭔 말하는 점에서 자 이때 대인은 패러다임을 받았어 패러다임이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뭐하도록 도와주냐 첫 번째 자 만들어 길 자 인콰이어는 연구의 길을 만들어 과학자들이 뭐라고 연구의 길을 만든다 두 번째 자 formulate questions는 뭔데 자 questions는 질문을 형성해 그 다음 select method는 방법을 선택을 해 어떤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점검하네 그 다음에 네 번째 define areas는 어떤 영역을 정의를 해 관련 영역을 정의해 그리고 뭔데 자 확립하고 창조의 어떤 의미를 바로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뭐라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A에서부터 그제 쭉 가는 거야 과학자들이 창조하고 공식화시키고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정의하고 그리고 확립하고 창조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어떤 자 뭐야 의미에서 과학계 여러 과학자가 어떤 원칙들을 표준화시키도록 돕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뭔데 뭔가 원칙들을 표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신라시대 사람들이 1, 2, 3, 4를 썼어 안 썼어요 안 썼지.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라비아 숫자 기반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패러다임을 가지고 수학을 했겠지. 맞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나 그러면 뒤에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와가지고 또 기준이 돼서 패러다임이 바뀌잖아. 맞아.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그런 것이다. 이런 말이야. 뭔가 기준이 되는 거. 이해됐어? 안 됐어요? 설명이 됐니? 자, 그러면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아주 필수적이야. 뭐에 필수적이냐? 과학적 인콰이어리 탐구에. 어떤 자연과학 역사도 어떤 역사도 can be interpreted 해석될 수 없어 뭐가 없으면 부재하면 자 at least 적어도 일부 자 implicit는 뭔데 묵시적 어떤 체계야 자 theoretical은 이론적 자 methodological은 이론적 혹은 방법적 어떤 믿음에 묵시적 체계가 없다면 이 묵시적 체계가 패러다임이다 이 말이야 이래서 안 되세요 묵시적 체계 어떤 건데 봐보세요 선택을 허락하고 평가를 허락하고 비평을 허락해 줄 수 있는 이론적 방법론적 믿음인 묵시적 어떤 체계 이 말은 그 당시의 패러다임이야 그것이 부재하다면 어떤 자연과학적 역사도 해석될 수 없다는 거지 왜? 해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어떻게? 패러다임은 만들어져? 어떻게 패러다임은 만들어지고? How? 어떻게? 자, 과학적 어떤 이발루션 혁명은 take place. 일어날까? 에? 자, 일어날까 해서 A, B, C를 순서를 정하래. 순서를 정하라는데 가만히 순서를 보면 10번 1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 10번 밑에 이거 10번 1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자 보세요 자 연구는 시작된대 연구가 시작돼야 되잖아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니까 연구는 시작된대 뭐가 더불어 랜덤은 탁 치는 대로의 모집이야
단지 사실, 미역 팩트. 그러니까 막 사실을 모아.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종종, 종종 일련의 원칙들은 이제 already 벌써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수집에 뭐야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지 하여튼 닥치는 대로 사실들을 모으기 시작한다는 거지. 사실들을 모았으면 이제 뭔가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B가 두 번째야. 그러면 이 초기 단계 어떤 연구 단계에서 서로 다른 연구자들 직면한다. 똑같은 현상에 직면하는 서로 다른 연구자들은 묘사하고 해석해요. 묘사하고 해석한다. 바로 그 정보들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 정보들을 쫙 해석을 해. 그래서 뭔데 A가 세 번째로 간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묘사 그리고 해석, 이 묘사와 해석은 이 묘사와 해석들은 뭔데 때가 되면 이 묘사와 해석들은 전적으로 대부분이 다 사라져. 자, 묘사와 해석들은 entirely disappear 전적으로 사라져. 그리고 풀이 paradigmatic은 paradigm 이전 사전 패러다임이야. 풀이가 이전 사전.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나오기 이전 사전 패러다임 학파가 출현한대. 사전 패러다임 학파가 출현한대. 그러니까 확정된 패러다임이 아니야. 패러다임이 확정되기 전에 사전 이전 패러다임 학파가 출현하게 된다. 즉, 야, 우리는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믿어보도록 하겠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패러다임이 출현이 된다는 거죠. 이거 됐죠? 그 다음 봐보세요. 이제 요리가 한번 돼. 여기 봐보자. 이쪽. 여기서부터 이어져. Search school. Search 뭐라고? School. 그런 학파는. 요리 이어진다. 그런 뭐라고? 학파는. 종종 강조해. 뭘 강조하냐? Special part는 특별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지. 특별 부분. 어떤 특별 부분을 강조해. 특별한 부분. 뭔데? 자, 모음. 자, 모았던 사실들의 특별 부분을 강조를 한다는 거지. 종종. 이러한 학파는 경쟁해. 자, 우월성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창조론과 다윈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겠지. 맞아. 우월성을 놓고 경쟁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봐보자. 그 다음. 자, from the competition of these pre-paradigmatic schools는 이런 사전 패러다임 학파의 경쟁으로부터 one paradigm, 하나의 패러다임이, 출현하게 된대. 하나의 패러다임. 드디어, 자, 뭐야, 다윈의 진화론이, 자, 이, 뭐야, 기독교의 창조론을 누르고 우뚝 서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어, 안 됐어요? 출현하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to be accepted는 받아들여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a theory, 이론이 must seem. 자, 이론이 좀 더 좋은 것처럼 보여야 돼. 어디보다도 경쟁자들보다도, 경쟁자, 창조론보다도, 예를 들면. 이랬죠? 창조론보다도 더 좋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지. 뭐, 그러나 봐보세요. 이론은 need not 할 필요가 없어. 이론은 need not 할 필요도 없고, in fact 사실, 네버다즈 결코 뭔데 네버다즈 이때 다즈는 동사 강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이론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정말로 결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모든 사실을 어떤 사실 이것과 더불어 이 사실과 그 이론이 직면돼 있네. 근데 그 직면돼 있는 모든 사실을 그 이론이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사실 결코 설명하지도 않는데 따라서 뭐 하면서 만들면서 분석하고 뭐냐 계속되어진 연구를 필요로 하게 만들면서 이해됐죠? 그러니까 계속되어진 연구를 필요로 하게 만들면서 as a paradigm. 자, as a paradigm은 paradigm이 성장을 해. 자, in strength는 힘과 수. 자, 지지자 수. 힘과 지지자 수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막 성장을 한다. 패러다임이 막 성장함에 따라서 한 패러다임이 다른 어떤 사전 패러다임 학파 혹은 이전의 패러다임은 죽어 없어지겠죠. 맞아. 그래서 창조론은 없어진다는 말이야. 페이드 시들어져. 뭐 하면서 초래하면서 뭘 초래해? 커다란 변화.
과학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면서, 그래서 창조론은 완전 죽고, 이제 뭔데, 자, 진화론이, 자, DNA 발견으로부터 유전공학으로 발전하면서, 아, 진화론이 맞네? 이렇게 점점점 확증돼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도 100% 맞다고 말하지 않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맞는 게 확실한 것 같아. 왜? 그거에 근거해서 DNA나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알겠어요. 설마 이해 안 돼요? 과학 지문은 특징이 있어. 아주 쉽다는 거예요. 사회과학 지문보다. 자, 흐름에 맞게 배열된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지. 아까 쌤이 12A 5번 했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어느 것이 언급되지 않았는가? 이 기절에서 1번 패러다임의 정의 나와 있고, 2번 패러다임의 역할 기준이 된다 했지. 3번 패러다임의 중요성. 자, 그 다음 4번 패러다임 출현의 어떤 과정 나와 있지. 5번 패러다임과 이론의 차이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지. 자, 이거 나온 적이 없다. 자, 3번 봐봐. True and false를 표시해라. 패러다임은 비교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의 배대. 어떤 배대? 자, 이 제안한다. 어떤 종류 연구의 어떤 한계를 제안한대. 맞네. 연구의 기준이 된다 있지. 그 패러다임이 기초에서. 맞니? 자, 2번. 자, 2번은 자연 역사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체계화된 믿음이 필요하다. 기준이 되니까 맞잖아요, 이것도. 맞고. 자, 다시 세 번째. 과학적 혁명은 일어난대. 뭐 했을 때? 예전의 패러다임이 사라질 때. 맞네. 그래서 진화론이 출현한다. 예, 됐지? 4번 봐봐. 선택되어진 패러다임은 만족시켜야 돼. 모든 논쟁. 그것은 절대 아니지. 맞아, 맞아. 자, 그냥, 그럴 것 같다 해서 우시하면 채택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다 했지. 맞아? 계속적으로 뭘 한다고? 연구를 한다. 오케이?